예, 뭐 알고리즘이란 그 말은 1000년밖에 안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게임하면은 다 알고리즘이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바둑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도 뭐 마방진을 갖다가 풀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일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알고리즘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클리드가 제안한 건데요. 그러니까 두 숫자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12와 18이 있으면 6이라는 최대 공약수를 갖다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리즘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때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2000년 전이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쓰는 공인인증서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니까 사실은 컴퓨터 생기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 생활과 우리 사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유클리드가 2000년인 예.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알고리즘인 거죠. 예. 아, 그러면 이 아까 강연 시간에 역시 그 수학자가 이런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반대로 이 컴퓨터가 수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실례가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없었으면 수치해석 전공으로 수학자를 못했을 테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요즘 이제 응용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다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계산들을 적용하려면 컴퓨터 도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요. 응용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은 내용이 무엇든 간에 관계없이 컴퓨터라는 것들을 자기가 주전공 저처럼 수치해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편비방정식 전공하시더라도 그러더라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계산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컴퓨터 사실 컴퓨터 시대죠. 지금은 컴퓨터가 수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저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원주율 파이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계산을 몇십 년 동안 해도 천자리를 넘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뭐 천자리, 만자리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몇 조까지 가 있는데요. 이런 게 컴퓨터를 이용한 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 수학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로 하나 들고 싶은 건 그 20세기 후반은 사실 이제 대수기하라고 하는 수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수기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부후버거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너 베이시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집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미지수가 하나짜리인 방정식은 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런 구조를 다루는 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든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부후버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수학자가 부후버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런 걸 다루는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히로나카 에이스케라고 하는 필즈 메달 받으신 일본 수학자 있으시죠? 이분이 이제 자기 최대 업적인 그 논문에서 그 내용을 그 기본적인 개념을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는 사람의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부후버거 선생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 순간 이제 이 대수기하나 이런 쪽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하나 등장을 한 것이죠. 지금 대수기 하시는 분들은 그 계산한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필요한 계산기는 거기 한번 넣어보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고 뭐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구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기 연구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은 이제 특히 학교에서는 워낙 정리되어져서 답이 나와 있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딱 정리, 뭐 정의서부터 정리 이렇게 하고 연습 문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이라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라는 걸 갖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을 접해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갖다 끄집어내고 그걸 이제 체계화시키는 건데 근데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실험들, 수학적 실험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의에서 여러분 보셨던 들으셨다면 하승열 교수님의 그 플럭츄에이션 뭐 이런 것들의 군집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하승열 선생님이 컴퓨터를 전공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아 이런 식의 이론이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기하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전혀 컴퓨터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갖다가 리만 가설을 푸시지만 아 그 리만 가설에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할까 말씀하시기를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잘 못 찾게 되듯이 그 수학자분들께서도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조금 수학적 사고가 좀 뭐 둔화된다든가 이런 저 반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제가 할까요? 뭐 예. 네. 사실 저는 원래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생기면서 전화번호 못 외우죠. 저는 제 번호도 잘 못 외우는데 근데 외우지는 못하지만 저장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뭔가 좀 다른 방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겠죠. 어느 한쪽이 잘 안 되면 다른 쪽에 도움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도 좀 그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수학자들이 제일 계산을 못합니다. 예, 그 이유는 계산의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라는 거는 결과를 내는 데는 용이하지만 과정을 생각하면 더구나 컴퓨터에다 그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자들에게는 컴퓨터가 계산을 빨리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계산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지 되는지 하는 식으로 접근되어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이라는 거가 너무 빨리 학교에서는 결과, 답을 갖다 내는 식으로 이용되어지니까 그 점은 수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수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라는 것이 최근에서는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일단 응용수학의 많은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여러 분야에서 수학을 필요로 할 때는 그 결과를 갖다가 원하고요. 그 결과가 대개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혹은 사고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내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력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다들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응용수학의 많은 부분들은 알고리즘화 되어져 있는 결과 혹은 그에 준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다는 아니고요. 네, 여기 그 말씀하셨듯이 네. 응용수학을 하지 않으신 분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사실 저는 아까 나온 앨런 튜링이 정말 시대를 바꾼 천재라고 생각하는데요. 튜링이 이제 사실은 수학을 저는 둘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계산 가능한 수학과 계산 가능하지 않은 수학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정수론이니까 정수론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힐베르트라고 하는 수학자가 1900년에 20세기 수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로 23개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열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주어진 정수계수 다항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너무 거창하죠. 되게 거창한 일들은 안 되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런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근데 없다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줄리아 로빈슨이라고 하는 여성 수학자신데 저는 여성이 수학 못한다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줄리아 로빈슨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고요.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마티아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리즘이 아닌 수학,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학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요거랑 뭐 약간 맞다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런 알고리즘이 힐베르트가 원했던 그런 알고리즘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라면 전 먹고 살 수가 없겠죠. 다행히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머리를 좀 더 굴려야 되고 그래서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자면 튜링 머신을 생각한 이유는 그걸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아까 같이 말한 힐버트 문제처럼 괴델의 문제를
이 컴퓨터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렇죠. 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 문제가 다 알고리즘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모든 수학자들이 알고리즘을 생산하거나 그래야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수학적인 문제들을 그렇죠. 생각해내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그 이준영 교수님 강연 중에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어떤 용처 그 많은 활용도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강연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고리즘이 어디에 쓰이는지 좀 더 덧붙여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알고리즘이 다른 분야들하고 공동으로 수학자들이 기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뭐 특히 소개를 드리자 그러면 그럼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맨 끝에 이제 나왔던 예시론만 나왔는데 영지식 검증, 그러니까 지식을 아무것도 가지 않고 검증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보험을 드는데 나의 건강정보는 하나도 안 알려주고 나의 적정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보험회사에 보내면 보험회사는 맞았어 틀렸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사실 다른 영역에서 생각하기는 쉽진 않죠. 그런 알고리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굉장히 영상을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영상을 갖다 어떻게 다루고 이야기했던 두 영상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거리를 갖다가 두 영상 간의 거리를 갖다가 설정하고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수학자들이 관심 있고 해결하고 해결되어져야지만 되는 알고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엄상일 교수님이 한번 발표와 강연 때 발표하셨던데요. 그 수학자들이 사실 하는 일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예를 들어 작년에 강연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사색문제 같은 경우에 지도를 네 가지 색으로 칠한 사색문제 같은 경우에 중간에 컴퓨터를 써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로 썼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컴퓨터 써서 더 심한 일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더 많이 나가서 아니 아예 그러면 그 모든 증명의 모든 단계를 사람을 못 믿는 거죠. 모든 단계를 컴퓨터가 검증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주어진 전제로부터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셈이죠.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증명을 검증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개발한 코크라고 하는 COQ라고 부르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형식에 맞춰서 증명을 적어주면 그게 맞는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유도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게 응용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고리즘이 더욱 화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아까 이진혁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못한 내용을 3분 수학으로 박부성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강연 소개를 받은 경남대 수학교육과 박구성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3분 수학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3분에 한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정말 추리고 추려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는 수학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수학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여기 제가 타이틀 화면을 하나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 온갖 컴퓨터와 폰과 뭐 태블릿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이용해서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아마 비트코인일 텐데요.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어디 보자 여기 있군요. 얘가 비트코인이고요. 얘는 모네로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이더리움입니다. 얘가 사실 요즘 대세 중에 하나죠. 얘 때문에 온갖 그래픽 카드들이 동이 나고 뭐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얘는 대쉬고 뭐 이런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암호화폐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뭐 굉장히 길군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네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없이 이거 돈을 발권 하는 곳 없이 P2P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 장부를 돈을 주고받은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위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SHA-256 기반의 암호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논문인데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입니다.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 얼마 안 됩니다. 한 14쪽밖에 안 돼서 뭐 읽어보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전산학적인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뭐 저걸 읽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대박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도대체 딱지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어렸을 때 딱지 좀 쳐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딱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동네에서 대장이잖아요. 저 딱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문방구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딱지랑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딱지 들고 간다고 해서 문방구에서 뭘 물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저걸 과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게 과연 돈이 되는 것일까?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한번 있었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를 사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만 알려져 있고 이제 전산학자들, 프로그래머들끼리만 알고 있던 중에 나한테 피자 두 판 보내주면 1만 비트코인을 줄게. 저게 지금 얼마짜리 피자인가요? 굉장하군요. 세계에서만 제일 비싼 피자일 것 같은데. 저걸 주문했더니 누군가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현물을 살 수 있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이런 광풍이 일었던 것이죠. 저게 그냥 인터넷에서 흥미거리가 되었다면, 흥미거리를 그쳤다면 아마 지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뭐 각종 이더리움이니 각종 이런 이 암호화폐들의 수학적인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에 쓰이고 있는 수학이 물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산학적인 주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원리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위에 있는 첫 번째는 해시 함수고요. 아까 SH256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원 곡선 암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3분 안에 과연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겁니다. 블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블록체인인 거죠. 요즘 하도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전 인터넷 뒤져보니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 블록 0번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블록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고 여기 보면 프리비어스 해시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준혁 교수님 강연에도 나왔는데 이 프리비어스 해시가 가리키는 게 요 블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블럭은 1번을 가리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들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저런 식으로 블럭을 만들어서 연결한 게 그냥 블록체인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군요.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아무나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먼저 해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해시는 정의가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에 대해 역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8비트 컴퓨터였는데요. 여기 쓸 수 있는 언어라고 해봐야 베이직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무진장 느려가지고 요즘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느리죠. 여기에 너무 느리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던 언어들이 기계어가 있었습니다. 기계어는 이진법으로 되어서 0과 1만으로 되어 있는 수의 나열들이죠. 그래서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 진정한 프로그래머는 이진법으로 코드를 짠다라고 해서 보시면 키보드가 0하고 1밖에 없죠. 저거만 가지고 통탕통탕 치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수를 끊어서 16진법으로 4개씩 끊어서 16진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10진법은 0부터 9까지 9개의 수를 쓰는 거고요. 16진법은
0부터 시작해서 16개를 써야 되는데 수가 없군요. 그래서 9 다음에 10을 나타내기 위해서 A, B, C, D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부터 F까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뭐 A, A, 6, 7, 뭐 0, B 이런 것들이 있죠. 얘들이 16진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컴퓨터 잡지에 저런 프로그램들이 실리면 저걸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모니터를 보면서 또닥또닥또닥 눌러서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거 입력하면 오탈자, 잘못 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겠죠. 한 줄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뭐 줄 바뀌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뭐 C, D, O, B 뭐 이렇게 쭉 수가 붙어 있죠. 얘들이 무엇이냐면 왼쪽에 있는 8개의 16진수를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 두 자리를 쓴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첫 줄을 입력하다 뭔가 수를 잘못 쓰면 끝에 있는 수가 CD가 아니라 다른 수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보다가 이거 왜 CD가 아니지? 그러면은 여기 잘못된 게 있구나 찾아보면 됩니다. 저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인하기 위해 합을 적은 것이라서 체크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체크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번호 마지막 자리가 체크썸이고요. ISBN도 책마다 붙어있는 ISBN도 끝자리가 체크썸입니다. 그 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수학자들이, 뭐 전산학자들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SH256인데 어떤 문장을 넣어주면 여기 보면은 문장이 뭐 있죠? The Quick Brown Fox 뭐 쪼고 쭉 돼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넣어주면 밑에 있는 16진수로 바꾸어주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래 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위에 있는 raise도 다음에 마침표가 없고요. 밑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점 하나 찍었습니다.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무슨 안의 유역도 아니고 완전히 달라져서 아래 위의 숫자가 완전 다른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입력하다가 점 하나 잘못 찍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니까 체크를 금방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체크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값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정보로부터 위에 있는 정보를 알아낸다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암호화된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장부를 만들면 그 장부에 대해서 이런 장부를 하나 만들면 이 장부의 내역을 해시로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내역이 맞는지를 보려면 해시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까 지문 말씀하시는데 지문하고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블럭에 대한 지문을 두 번째 블럭에 담아놓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블럭이 맞는지 알고 싶으면 초 해시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럭을 쭉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위조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작업 증명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에 보면 난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각종 기본 정보와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난스라고 하는 정해지지 않은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잘 찾아가지고 SH256으로 계산한 값이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정해져 있는 특정한 값보다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SH256이 만약에 아주 쉬운 함수라면 쉬운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역산해서 난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조금만 바뀌어도 SH256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역산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면 난스 값을 한번 넣어보고 조금 바꿔보고 또 넣어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는 못합니다. 컴퓨터를 써야 되고 컴퓨터를 매우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채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뭐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좀 의미 있는 수학 문제를 풀지 뭐 뭘 하는 거야 이랬는데 사실은 보상으로 주는 거니까 저런 수학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또 블록체인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수학적인 개념 중에 타원곡선 암호인데요. 타원곡선은 타원은 아니 타원하고는 상관없고요. 타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생긴 함수를 얘기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공개키 암호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공개키 암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암호라고 생각하면 암호라는 것은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내는 사람과 보내는 방법을 알면 푸는 방법도 아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공개키 암호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암호를 보내는 사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보내세요라고 다 뿌려버립니다. 키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만든 암호를 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타원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타원곡선 여기 있는 것처럼 y제곱이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같은 이런 3차식의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가 신기하게도 어떤 이런 점들을 구해보면 이게 유리수 두 성분 다 유리수인 점들인데요. 저 점들이 신기하게도 어떤 수학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이게 사실 20세기 정소론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 있죠. xp는 q가 되는 저런 x를 찾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공개하는 사람은 적당한 x를 골라서 p하고 q를 공개해버립니다. 자, 이거 가지고 암호 보내서 이렇게 공개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p와 q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는데 푸는 사람은 x를 아니까 쉽게 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보를 가로챈 사람, 암호문을 가로챈 사람은 제 x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암호를 쉽게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저런 걸 이용해 가지고 누가 나인지를 증명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비트코인의 본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블록체인이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뭐 전기세만큼의 채굴비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별로 쓸모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뭐 금융이나 상거래 이런 곳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투표 같은 것, 전자투표 같은 것들은 항상 본인 확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같은 곳에도 널리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누군가 쏘아올린 작은 트랜잭션입니다. 어떤 이더리움 사용자가 자기 자신에게 0 이더를 보냈답니다. 자기 자신에게 0 이더를 보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수수료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을 보내면서 여기에다가 작은 메시지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저 무렵에 중국 어느 대학에서 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항의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면 이상하게도 대학 당국과 중국 정부에서 계속 그걸 검열하면서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더리움에다가 저 얘기를 그 기사를 집어넣어서 올려버렸습니다. 이제 저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모두가 검증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변조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더리움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고 위조되지 않게 보존하고 이런 곳에 널리 쓸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용도가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블록체인이 또는 뭐 암호화폐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세상을 앞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면모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겠죠.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뭐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런 암호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갖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런다는 측면에서 정말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3분 강연을 들은 청중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보셨는지요? 네. 저기 암호화폐의 특징이 내가 갖고 있는지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다고 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사토시 나카무라는 최초로 만든 사람을 알려져 있는데 누군지 실제로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5% 정도 갖고 있어서 수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을 거로 추정되어지는데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얼마 갖고 있다고 뭐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본인 아니시죠?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관심은 많습니다. 네, 수상한데. 저는 집에 수정구슬이 없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누가 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호기심이지 뭐 이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빨리 집에 수정구슬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수정구슬을 비치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는 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말씀하셨듯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술적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지금 3천 개나 있거든요. 3천 개 중에서 살아남을 300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구슬이 필요. 수정구슬로 하신다 그러시면 그것도 한 방법이고 우리는 이제 수학을 하는. 수학을 하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51% 되는 것과 49% 되는 것만 구별하더라도 그렇죠. 그거의 확률의 승리 아닐까요? 네, 예. 그러게요. 네. 수정구슬 마련하시면 저 하나 좀 찍어주시고. 수정구슬로 흘렀는데 예. 예수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비트코인은 몰라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패널 토요일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되셨다면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